안녕하세요,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밀크쉐이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제가 다른 카페에 가서도 밀크쉐이크가 있으면 자주 먹곤 하거든요. 워낙 제가 바닐라 아이스크림부터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에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한 통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다 퍼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다 살이 되고. 어쨌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닐라 쉐이크랑 딸기 쉐이크 그리고 커피 쉐이크,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말이 너무 많아서 편집하기도 힘들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오늘은 말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합니다. 바로 음료를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밀크쉐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오늘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이용을 할 건데요. 밀크쉐이크의 주 재료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의 맛에 따라서 음료의 맛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야 음료가 맛있겠죠. 어떻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살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이스크림의 풍미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지방인데요. 보시면 유지방 함량이 있습니다. 유지방이 12% 이상 들어간 것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그럼 이 아이스크림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 아이스크림은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제품이고요. 보시면 어디 있을 텐데요. 네, 여기 있네요. 유지방 16%. 이 제품은 유지방 16%가 들었고요. 보통 나뚜루나 하겐다즈 보면 한 14% 15%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12% 정도 이상 들어가면 풍미가 있고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닐라 쉐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유 150ml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200g인데 한 3스쿱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죠?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유를 살짝 넣어줄 건데요. 연유는 아이스크림 당도에 따라서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한 10g 정도만 살짝 넣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얼음은 100g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잘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바닐라 쉐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이 바닐라 쉐이크는 여러분도 먹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맛을 짐작하시겠죠?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인데 맛있어요. 우유랑 아이스크림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맛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웬만하면 좀 맛있는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으로 딸기 쉐이크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닐라 쉐이크랑 똑같이 우유 150ml를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줘야 되겠죠? 아이스크림도 똑같이 20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냉동 딸기 100g을 넣어주시고요. 뭐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딸기 한 3, 4개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넣어줄 건데요. 지난 딸기라떼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던 그런 재료죠. 딸기 스무디 소스인데 얘를 넣어줄 겁니다. 한 10g 정도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얼음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이게 냉동 딸기가 얼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얼음은 빼고 이대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갈아볼게요. 딸기 쉐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핑크핑크한 게 맛있게 생겼네요. 먹어보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질감이. 이 얼음이 안 들어가서 좀 싱거운 맛도 없고 또 아이스크림과 딸기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찐득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스무디 소스가 들어가서 약간 좀 달콤한데 단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집에서 만드신 분들은 딸기 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딸기 잼을 넣어주시면 아마 더 자연스러운 딸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커피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커피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쉐이크는 우유를 100ml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쉐이크보다 우유를 적게 넣는 이유는 샷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샷이 뜨겁기 때문에 우유 대신 얼음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100ml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이스크림은 200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200g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연유 10g, 그리고 에스프레소 샷 하나를 넣어줄 겁니다. 샷 두 개는 너무 진하고요. 저는 샷 하나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얼음은 15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갈아볼게요. 네, 커피 쉐이크가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커피 쉐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최대한 맛있는 표정을 짓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쉐이크를 세 잔째 먹고 있는데, 물론 뭐 다 마신 건 아니지만 세 잔째 맛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비가 엄청 옵니다. 비가 와서 날씨도 우중충한데 밀크쉐이크를 세 잔째 먹으려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몸이 힘드네요. 몸이 힘든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에스프레소랑은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포가토나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썸머라떼나 뭐 이런 음료들이 다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 샷의 그런 만남인데 이 음료도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쌉싸름하면서 달콤하기도 하고 이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맛까지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네, 오늘 밀크쉐이크를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보시니까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죠. 이게 간단한 레시피인데 제가 처음에 이 바닐라 쉐이크 레시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어요. 맛이 제대로 안 나오고 너무 싱겁고 밍밍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하던 중에 제가 모카페에 가서 바닐라 쉐이크를 먹어보는데 레시피를 잡기가 힘드니까 이제 여러 군데 가서 먹어봤죠. 먹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이렇게 퍼와서 넣는데 막 이만큼을 넣은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넣는 거 보고서 크림에 우유에 얼음만 들어가는 간단한 그런 레시피인데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비슷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카페를 처음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고생을 했던 그런 레시피거든요. 이렇게 아시는 분한테는 되게 별거 아닌 레시피일 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를 올려드려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 레시피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레시피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레시피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시피를 토대로 자기만의 레시피로 더 연구를 해보시면 더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셔서 저보다 더 맛있는 레시피들을 연구를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뭐 더 맛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말을 좀 짧게 하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